영화? 드라마? No. 라이더의 안전과 스타일을 더해줘. 바이크 용품샵 광고. 평범한 라이딩에 안전과 스타일을 더해주는 와우. 오토바이 용품은 와우모터스로. What's up guys? 이성입니다. 여러분들, 아 드디어 인간 다이네즈가 여기 바로 이탈리아 다이네즈의 본고장 바로 비첸차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탈리아에 온 만큼 이 다이네즈에 대해서 막 속속들이 이 본사와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볼 텐데, 일단 오늘 할 것은 이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보고 그 다음에 박물관 구경하고 그 다음에 디테크에 관한 설명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만드는 그 커스텀웍스의 가죽 수트 있죠? 그런 공장까지 가서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주 유명한 선수들도 만나볼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이 다이네즈와 함께하는 이탈리아의 여정, 그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가시죠. Quelle situazioni che normalmente potrebbero accadere per strada. Perfect style of how important to move your why it's so important to put. Also the riding style is completely different. It's useful because you can see이 보이시는 곳이 이제 다이네즈의 DAR이라고 박물관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이네즈의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Hi Korean friends, I'm Simone Nyeddu, Head of Marketing at Dainese Group. The history of motorcycling safety was the invention of the airbag.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다이네즈의 연역들을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등보대를 최초로 개발했던 다이네즈,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릎 리슬라이더를 개발했던, 최초로 개발했던 부분, 그리고 장갑의 소재들, 그리고 등보대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중간중간 로시, 그리고 디에어를 에어백을 최초로 도입한 브랜드, 그런 연역들을 좀 쭉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다이네즈의 최초의 마크, 1972년에 시작을 했을 때 최초의 마크, 그리고 81년에 바뀌고 2005년이 되면서 조금 살짝 이쪽 부분이 가다듬어졌죠. 부드러운 살짝의 곡선으로 바뀌고 안쪽에 눈도 살짝 커진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이네즈의 레터링의 디자인도 조금 현대되면서 새롭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가면은 처음에 이제 리노 다이네즈가 다이네즈의 브랜드를 만들고 라이딩 기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 비틀즈를 좋아해서 그 투어를 가면서, 이 지금 베스파를 타고 투어를 가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든 게 이 가죽 팬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비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커튼을 잘라서 이제 본을 떴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등보호대를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됐는지, 특히나 이제 이 동물 그 형상을 본떠서 이 등보호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랍스터의 부분을 보고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죽 수트의 연역을 볼 수 있는데, 최초의 가죽 수트, 여기서 이제 리슬레이더가 필요해서 바이저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다, 슬라이더의 변화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새로운 곳에 임팩트가 되는 부분에 보호가 필요해서 티타늄으로 된 금속이 추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시의 수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디에어가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제 로시의 헬멧, 그러니까 AGV에서 헬멧을 제작을 하는데,
스페셜 헬멧들이 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페셜 헬멧을 홈그라운드에서 그랑프리를 맞이할 때 만들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쭉 진열을 해놨고요. 이렇게 스페셜 헬멧을 만들게 된 거는 로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3D로 본을 뜬 로시의 얼굴도 여기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간 다이내즈의 류씨의 모습도 여기 있고요. 헬로 류씨.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선 TT에서 사용되었던 다이내즈의 장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위험한 레이스라고 불리는 사망자가 100몇십 명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맨섬 TT인데요. 그곳에서도 다이내즈의 장비는 항상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효율, 그리고 몸을 가장 최고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항상 연구하는 다이내즈의 부분을 좀 표현하는 구역이고요. 그래서 장갑의 변천사, 1992년에 만들어졌던 그 장갑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공기의 역학을 고려해서 이제 험프 부분에 그리고 연결되는 그 다음에 헬멧에 이런 에어로 다이나믹을 신경을 써서 스포일러를 적용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에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이제 흔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AGV에서 적용하면서 공기 역학을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등보대의 변천사, 부츠, 인부츠를 사용하는 가장 큰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이내즈의 인부츠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슬라이더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진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와서 한 켠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스키 부분이 진열이 되어 있고, 다이내즈가 사용하는 에어백 변천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 부분을 보호해서 이제 고개가 돌아갈 때 보호해주는 그런 에어백도 있고요. 자켓 형태의 에어백, 굉장히 좀 유명했던 영상이죠. 디에어를 이제 수트에 적용해가지고 최초의 에어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트에 적용한 에어백,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에어백 제품이 바로 이 디에어인데, 그 디에어를 입고 이렇게 실제 슬립을 하면서 시연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영상도 옆에 틀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판매가 되고 있는 스마트 자켓에 좀 시초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의 에어백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부로 이제 팽창을 하고 이제 우리 몸을 최적화되게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에어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사에는 없는, 그리고 디에어만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팽창을 하면은 이렇게 에어백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보통 타사 제품은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은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고 여기가 눌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터지게 되면은 안쪽이 필라멘트 구조가 돼서 이 층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된 보호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도 눌리지가 않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한 번 더 보호가 되는 거죠. 에어백을 통해서 이 몸을 보호하지만 터지고 나서도 뒹굴면서 다른 부분에 눌리거나 아니면 찔리거나 해도 이 부분이 눌리지 않는 필라멘트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디에어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주복도 만들었습니다. 나사랑 같이 MIT 공대와 함께 이제 우주복을 만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진열을 쭉 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인데 정말 하이라이트인 부분인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내즈의 시초가 되었던 수트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새 수트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뒹군 선수들이 이제 이 수트를 한번 사용하고 이 보호를 한번 받았던 그런 수트를 이제 진열을 해놓는데, 이 수트가 진열된 이유는 뒹굴면서 어떤 부분이 닳았는지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쪽은 굉장히 많이 부딪히더라, 혹은 최초 임팩트가 여기가 많더라 하면은 티타늄을 했을 때 더 뒹굴지 않고 표면에 마찰력이 더 적어서 부드럽게 쓸리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진열을 해놓고 이런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탈리아 어느 한 지역에 위치한 커스텀웍스의 가죽 수트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견학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커스텀웍스와 이제 선수들의 수트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통락. 오 마이 갓. 통락 수트 제가 만졌습니다. 좋은 기운이 있기를. 넘어지지 마, 통락. 스토피 잘해. 진짜 부드럽고요. 장난 아닙니다. 와. 이런 식으로 다 커스텀 되는. 여기 넘어져서 뭐 수선을 기다리고 있는 수트도 보이고요. 베티키 수트입니다. 베티키 수트. 이번에 그 스페셜 비전 했던 마틴이랑도 했고, 모비델리랑 했고, 모비델리가 열심히 또 깔아줘가지고 들어왔네요. 짓눌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안에 보호대가 없고 플레이트가 아니었다면 어깨가 이렇게 갈렸을 거예요. 엄청 얇아졌어요, 가죽이. 가죽이 진짜 좋은 점이 이렇게 텀블링을 유도하지 않고 쭉 미끄러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주거든요. 이렇게 메인 임팩트 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로 낙찰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그 금속 플레이트들이 들어가서 1차로 임팩트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유도해서 이제 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시의 수트가 기념으로 걸려있는데 아무래도 기념비적인 수트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테이핑을 해둔 것 같습니다. 대제끼에 사용하던 슬라이드. 이 로시가 사용했던 건가요? 네. 이게 가죽에 타고난 언덕 작업이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가죽이. 그 소 한 마리를 덕재로 해서 최대한 살리는 최대한 모든 가죽을 다 가져오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우선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가죽의 두께가 일정한지. 여기는 어디였어요? 허풍이 되고 거기서 나는 연기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잘했어요. 오 마이 갓. 렌트? Last year. 아, 근데 로시가 입었던 그 엔듀로 타고 훈련했던 그 가죽 부드러운 거 보시죠. 엉덩이 윗부분? 아, 거기 있는 거. 네. 험프 쪽. 네. 험프 밑에. 네. 등. 미르 선수의 수트. 조각조각입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거기 가이드라인 정해주면 거기 안에 가지고 넣는 거겠죠? 어깨 뒤쪽에 그 쭈글쭈글한 부분 있죠? 신축성 있는 그 가죽의 부분. 그 부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더 셔? 마찬가지로. 만 stirate perché il calore fa restringere ancora di più. Ok, so once you. Sì, perché l'Italia ha proprio l'elasticità. Ok. Wow. 저 부분이 이제 바로 요 부분이 됩니다. Very incredible guest, and I want to introduce him using this video. 오후에 만나게 될 바로 토플라 선수의 소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게스트죠. WSBK에서 2021년 챔피언 되었던 선수고 올해 BMW 200에서 굉장히 또 신선한 캐릭터를 가진 토플라 선수입니다. So, Toprak, 4 years in Yamaha, you were the world champion once, and then this year you changed team, you swap
In these three rounds, you won three races, right? And you are there at the top, just 5 points from the first. So how are your feeling right now? First, I say after 4 years with Yamaha, for me it's very, very long years, and with Yamaha family. We did 2021, this is my dream. We did the world champion. And after I moved the BMW for the 2014 and for 2024 and 25. For me, it's not easy to sign with BMW because the result is not enough. But I'm just thinking, you know, I'm always speak with Kenan Sofoglu, you know, I say, what do you think, you know, we sign with BMW or we are continue with Yamaha? He say, I believe you. And better we sign with BMW. If we are a world champion with BMW, we are the legend, you know. I say okay, because I am also thinking BMW, but just I need some help. But Kenan say, you know, I believe you. And after we sign, for me, you know, the first test, not easy because I'm just ride alone. I don't see the any riders, and I don't know I'm fast or not. But second test, I understand, you know, we are immediately adapt the bike and start riding very well. My first win in Spain, the Barcelona race, Catalonia, for me is incredible because I did like Rossi style last corner, you know. I never forget this because I'm watching live. I did the same attack, but for me, you know, I'm not thinking before this. I know just my last chance, last corner, because many years ago Rossi did, I remember this, and finally I did the same corner, and now looks everything is good, and we are go step by step, and I'm still, you know, adapt the bike, and we are not 100%, but getting better every race weekend. The target, world champion this year, I hope you will see. Because not easy, and BMW, also the motorcycle side, never world champion before. And this is my dream. And we will see this year. We have a race this weekend in Misano, and I'm ready to race, but we will see. And general, you know, I'm very happy also with the Dainese family, and especially the last, you know, suite, unbelievable. I'm feeling more comfortable, and thanks for everything, because I am use a lot of boots every race weekend. I saw that on the Instagram. Yeah, and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Yeah. Thank you. His Instagram channel, Toprak, is a very spectacular rider. It's quite a stuntman, but I would say it's not a show off. Your riding on the racetrack is very effective. How is important your stuntman skills while racing in superbike? Before the race life, for me, I am start like a stuntman. Maybe 8 years old, 10 years old. But I just did 4 years, 3 years, and after I moved the race. I'm very lucky. I did many years ago, but now for me, stop and wheelie is easy. And on the track, this is just a style, because on the brake, I'm always trying to limit, and when I'm not feeling rear up down, you know, when I'm feeling like stoppy, I say, okay, I need more hard brake next lap. I'm always try like this, because when I'm feeling rear up, I understand, okay, I'm on the limit now. And this is like my reference, also that this is my style. This is never change, and I'm like it, I'm very enjoying it. The track like this. We definitely love your style, so let's keep doing it. We supported you some months ago with a nice project with Red Bull, you racing against a rally driver in Turkey. So are you planning in the future to go race in some other categories like Dakar or rallies or something like that? I'm not thinking Dakar, but maybe rally. This is not two wheels, but maybe rally, maybe GT3 category, like Valentino Rossi. I'm thinking this, but not now, because now I'm still a rider.
and maybe finished my career. Maybe I jump rally or GT3 class. What's your next goal? Four wheels, so yeah. Not two wheels. Okay, okay, we're gonna see. What's your next goal for your career? I don't know, but for me, you know, I'm just focused this year because this year for me really important with BMW. You know, this is a really big challenge for me. And if we are world champion this year, we will see the future because I'm thinking GP, wow, finally. And we will see after this year. And I have some dreams. I'm coming step by step. The first one I'm just focus this year. After this year we will see. Okay. Thank you. Good luck for now. You told us that you're a great user of the Axel 2 boots and you love the Dainese Leather. But which one is your favorite product? Which one is your Dainese favorite product? Very difficult. Very difficult, yeah, because yeah. I know everything, but it's just a problem. The boots? Yeah, on the track. Because okay. I have also used the boots like a track, you know? Especially the boots, I remember 2018, before I used a different brand, when I used Dainese 2018, I never forget this, in the Portimao test, you know, I try the suit, Dainese suit, I feeling is like, you know, especially here, like I use this one, not like leather. I'm also surprised, when I use boots on the track, I feeling like use normal shoes. Because the other boots, I don't know why, but very heavy and looks like you feeling motocross boots. But the Dainese especially, I feeling like normal shoes. I'm also easy to running like this. But I have also running shoes. I don't need to run with boots. And, but generally, I like it Dainese brand and for everything, especially. Congratulations also to our R&D colleagues for the product they are making. They are incredible. World Superbike, 9 rounds to go. Which one is your favorite? And when do you think the championship will be decided? All riders have some special track, like favorite track. I have 3-4 favorite track. But looks like I think the Misano also my favorite track, but we will see this weekend if I win this weekend, like my favorite track. But generally I like all track, and just I have some favorite one, but in general I feeling is very good, especially the mental is very strong feeling, and I'm very feeling positive. And also the team is like this because everyone very happy because every race weekend we are on the podium. It looks like a Misano. We did the test before, very strong also. And we will see this weekend. I feeling 3 wins, but I'm not possible to say to before the race because the race always difficult and everyone very strong. But I'm ready to fight and I'm just focused to win, not just podium. We will see this weekend, and I am always looking the this season race by race, not looking the top. I'm always looking race by race. I'm trying to enjoy every race weekend. I think is for me this is more important because I'm always stay the calm and relax. This is good. I'm not feeling pressure. I'm just thinking of this weekend. Finishing this weekend, I'm thinking the next race. I think better like this. Good. I think we're going to enjoy also watching you racing. I want to show you this one. Because we have a lot of Asian friends here in the room. Where were these? What do you remember of these moments? This one, I'm crying now, but nobody sees inside the helmet. This one is for me is very special because this is my big dream. This is especially my father's dream, but he is died 2018. He's not see the 2021, you know. And for me is very special because my father also a stunt rider. He's many years ago, you know, when I was young, I'm always see him like a stoppie.
And this picture for me is very special. You know, I am world champion. This is my father dream, and also the stoppy like my father. This is really a special picture for me. And actually, we were very proud to make this special suit for you when you won. And this is very special suit. So it also, I like it, I love it. I am also keeping the workshop, because we have a workshop in Turkey. I put also my trophy, everything is there, same area. But just the biggest problem, this suit, you know, the chrome on the sun, unbelievable. I'm almost, you know, on the podium, I'm feeling very hot. Very hot. And but the general looks nice. Okay, we hope to make another one with the BMW logo. I hope.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Tom.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being with us. Yes. Now, before going to lunch. First question, D-Tech에 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Ciao a tutti, sono Giovanni Zorzin, seguo lo sviluppo abbigliamento e sicurezza e safety. I prodotti che ne vado più fiero e che ci hanno speso tanto tempo e tante energie sono la Mugello 3, perché abbiamo riprogettato l'airbag elettronico a multiple esplosioni, abbiamo abbassato di un chilo il peso della tuta, migliorando la sicurezza del capo con la AAA. E dopo lo Smart Air, che è l'ultimo airbag di ultima generazione per l'utilizzo di tutti i giorni. Quindi mi chiamo Enrico e coordino una squadra di 15 tra designer e tecnici a Montebelluna, dove abbiamo il nostro centro di ricerca e sviluppo per le calzature per i guanti. Montebelluna è il distretto internazionale delle calzature sportive. A Montebelluna disegniamo, ingegnerizziamo e prototipiamo e tutti i nostri progetti prima di produrli. E i due progetti dei quali vado più fiero sono Full Metal Set Glove e stivale Axial 2, per la complessità della progettazione e anche perché sono particolarmente belli. Dainese에서 이제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Per Dainese il significato di sicurezza non è il singolo protettore, le performance, ma è una serie di cose che fa sì che il capo sia più sicuro. Vuol dire anche l'ergonomia, la mobilità che ti permette in sella alla moto di riuscire a raggiungere angoli di piega e movimenti comodi senza avere costrizioni, e quindi per la sicurezza della guida del pilota. Molto breve la definizione di sicurezza. Aspetta, devi farti la domanda però. Ok, ciao. La definizione di sicurezza per noi progettisti è non accettare mai compromessi e non essere mai contenti del risultato raggiunto. 모터사이클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Il nostro team è composto da progettisti e designer appassionati di progettazione. Progettare è ciò che ci rende felici. E quindi per noi la progettazione di attrezzatura da motociclismo è il massimo della soddisfazione. Farlo per un brand come Dainese è anche un onore. 가장 큰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남는 제품은 무엇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er noi un prodotto importante appena sviluppato è stata la nuova Mugello 3. Okay? Che è il frutto di una collaborazione assieme a Valentino Rossi, che era ossessionato sul peso della sua tuta, che doveva pesare sempre meno, sempre meno, sempre meno, e quindi abbiamo fatto un lavoro di riprogettare il sistema airbag elettronico con molteplici esplosioni e ridurre il peso di quasi un chilo rispetto al modello precedente. Quindi questa è stata una grande sfida e orgoglio da parte del team di riuscire a raggiungere questi obiettivi. 최근 이제 모터사이클 장비들의 이제 트렌드는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C'è un trend dominante in questo periodo, che è il trend dell'utilizzo della motocicletta in ambiente urbano. Molti motociclisti usano la moto per andare al lavoro, quindi per il commuting,
e questo è un trend che ci interessa molto e per il quale abbiamo sviluppato molti prodotti specifici, ma Dainese guarda comunque anche al futuro per trovare nuove tendenze e comunque ha sempre la stella polare della sicurezza. 이제 개발 소재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소재가 있는지 sicuramente il materiale che negli ultimi 10 anni è stato il più importante per Dainese è stato il nostro tessuto a fili dell'airbag che ci distingue rispetto alla concorrenza in sicurezza e performance, perché fa sì che quando l'airbag esplode non fa effetto palla ma diventi un cuscinetto omogeneo che quando succede l'impatto non si deforma ma rimane sempre costante. 다른 브랜드와 이제 다이네즈에 조금 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이네즈의 좀 특장점을 좀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Dainese non è solo un produttore di attrezzatura per il motociclismo, Dainese in particolar modo pensa out of the box. Quando noi progettiamo siamo sempre alla ricerca di fare prodotti sicuramente sicuri, performanti, comodi, ma cerchiamo sempre di anticipare le tendenze e abbiamo sempre il focus sulla sicurezza. Per esempio il nostro stivale Axial 2 che abbiamo lanciato lo scorso anno è un prodotto che è al top della gamma di Dainese ma benchmark sul mercato per sicurezza e comfort e performance, ma si contraddistingue perché offre la possibilità di sostituire tutte le parti slider in magnesio pressofuso facilmente svitando delle viti e al bisogno di sostituire anche la zip in caso di caduta o risuolare la suola semplicemente inviando lo stivale ai nostri centri di riparazione. MotoGP 선수들이랑 이제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ultimo anno di competizione di Valentino, ogni volta che riceveva una tuta la metteva sulla bilancia e mi mandava una foto anche di notte su WhatsApp chiedendomi un peso costante delle tute e anche perché c'erano 3-4 grammi di differenza da una tuta all'altra, perché lui era ossessionato con il peso e quindi cercava sempre la performance migliore ma il peso sempre più contenuto. Quindi questa cosa qua mi faceva molto ridere perché mi trovavo messaggi alle 3 di notte, come mai una tuta pesa 5,1 kg e una tuta pesa 5,103 kg. Quindi dovevo trovare delle giustificazioni per i 3 grammi. Spiegavo che c'era la pelle che magari aveva uno spessore un po' più alto, un po' più basso e quindi si metteva tranquillo. MotoGP 선수들 중에 가장 좀 협업을 하기 좋았던 선수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Ho avuto il piacere di collaborare con Di Gianantonio, che è una giovane promessa per noi. Lui è molto molto sensibile nel percepire qualsiasi dettaglio dei guanti e delle calzature da MotoGP. Li indossa e sente qualsiasi particolare. Questo ci aiuta molto a migliorare il prodotto, ma non è tutto, perché lui è anche particolarmente skillato nel intuire quali possono essere delle migliorie del prodotto e quindi è un pochino anche un ingegnere di innovazione per noi e ci collaboriamo con molta soddisfazione. MotoGP에서 사용하는 다이네즈의 기술들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입을 때 어떤 기술로 좀 이어져 가는지. Quindi sì, noi usiamo le competizioni, i nostri tester per provare tutti i materiali, tutte le vestibilità, tutte le soluzioni, perché è l'ambiente quello più estremo dove i capi, stivali, guanti, caschi sono più stressati e richiedono performance maggiori. Quindi l'obiettivo nostro è mandare i nostri atleti, i nostri piloti con il nostro materiale che ci serve per accumulare informazioni, dati per dopo portarlo ai capi di produzione che si possono trovare nei negozi. E un esempio è stato l'airbag che è stato usato per primo dai piloti per tanti anni prima di portarlo sulle tute di produzione e dopo negli anni con l'esperienza abbiamo declinato un airbag
prettamente racing a portarlo su un capo urbano che è lo Smart Jacket, che è alla portata di tutti per far sì che la tecnologia super sofisticata della MotoGP sia alla portata di tutti quanti e quotidianamente. GP에서 유일하게 다이내즈만 인부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부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 인부츠를 사용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좀 La costruzione con scarpetta interna del nostro stivale Axial in carbonio è l'unica che offre nel panorama degli stivali alto di gamma per il racing una resistenza alla torsione e all'urto che proteggono in maniera totale la caviglia del pilota. Questo garantisce però sicurezza, ma i piloti pretendono sempre sensibilità e mobilità. Il nostro sistema antitorsione, infulcrato nella zona dei malleoli, offre una grandissima mobilità di caviglia e quindi permette al pilota di avere massima sensibilità nella frenata. Quindi noi consigliamo questo sistema perché offre il massimo della sicurezza disponibile sul mercato garantendo il massimo della precisione e della sensibilità. 다이내즈는 이런 금속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금속 플레이트를 고집하는 이유나 그런 장점이 있으면은 좀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ì, Dainese da sempre sulle tute, guanti e stivali usa le parti in metallo perché è il miglior materiale che permette, quando in caso di caduta, allo scivolamento del rider, quindi tutti i punti di impatto, spalle, gomito, ginocchia, nocche e quant'altro, fa sì che il metallo aiuti a scivolare, non grippa e quindi il rider rotola in maniera senza avere frizioni che lo tengono a terra, per così aumenta la forza di impatto. 이제 다이내즈 선택하시는 라이더들에게 제품을 선택할 때의 팁이 있다면 raccomandiamo ai nostri clienti di ponderare bene l'utilizzo che dovranno fare dei capi, degli stivali, dei guanti che acquistano, perché abbiamo una collezione molto vasta e che soddisfa bisogni molto diversi. Inoltre raccomandiamo di dedicare il giusto tempo al fitting nei nostri negozi specializzati, perché possono essere supportati da dei store manager molto competenti e solo provando l'attrezzatura si può decidere il giusto acquisto.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만들었을 텐데 그 소재 중에 가장 만들기 좀 힘들었던 소재가 있다면 어떤 걸로 좀 기억에 남나요? Di sicuro l'elemento più complicato e più complesso da progettare per noi delle calzature sono le suole degli stivali racing. Questo perché i nostri piloti richiedono la massima grip, precisione e sensibilità alle suole durante la guida, ma ad ogni curva appoggiano il piede a terra e sull'asfalto e pretendono di frenare con la stessa suola a 300 e oltre chilometri all'ora. Per questa ragione la progettazione della suola degli stivali da MotoGP è particolarmente difficile e complessa. Uno degli elementi di ispirazione più forti durante la settimana che successiva al GP è quando riceviamo le scatole con gli stivali e i guanti che sono stati usati dai piloti e che necessitano di riparazione. Apriamo la scatola e voilà, abbiamo dentro la scatola un sacco di elementi di ispirazione che sono gli stivali e i guanti usati dai piloti. 개발을 임할 때 이제 디자인과 성능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두고 개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Noi progettiamo sistemi di sicurezza individuale e quindi non ci sono compromessi di design che possono inficiare la funzionalità e la massima resa della sicurezza dei nostri prodotti. Ma il linguaggio del design che i nostri designer interpretano su ogni prodotto è sempre comunque espressione dei valori della marca Dainese, per cui non è imprescindibile e non può mai mancare. 한국에 이제 다른 브랜드도 있지만 다이내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퀄리티와 이제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한국에 다이내즈를 사용하는 팬들 분에게 이제 한마디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 niente, vogliamo salutare tutti i nostri amici coreani che sono affezionati al nostro brand e ai nostri capi, e quindi e di dirgli che stiamo lavorando su qualcosa di veramente grosso che arriverà a breve, prossimo anno forse, e sarà innovativo e per sia come estetica, stile e sicurezza. Thank you, Ivan. Thank you for spending some time with us. I'm very honored. Thank you very much. Grazie. Sarageo. Danese. Okay. 자, 오늘은 공식 일정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DAR이라는 곳에서